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각에는 무수로 집에 지나 눈에 얽히고 내리겠습니다. 오전 6시 때문에 늦은 오후부터 다시 중부 지방과 전라도, 경상도 서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전라도 지역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도 두드러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10도를 훌쩍 넘겠지만 일요일 서울의 낮 최고 0도,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하 2도에 머무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기 때문에 좀 염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북부 지역은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쁜 단계의 대기질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은 13.3도입니다. 날씨 전문입니다. 네, 임지수 씨 잘 들었습니다. 목요일에 방송되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신 세 분 모두에게 수령료 보내드리고요. 창원에게는 해솔영농조합법인에서 영양자연수입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이 전화로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박근희 연출하는 국악 퍼포먼스 써낸문 초대권도 여러분께 신청해주시면 한 분에게 두 장씩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세요. 지금 서울 중구 경향 아트리스 공연 중입니다. 2부에 문을 열어봅니다. 1부에 서도 이게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철로도 홍지로. 2편 방풍익 때 가서 무대에서 인사도 드리고 오리지널 셜록 홈즈 되게 자랑스러웠겠다.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나라로서 셜록 홈즈. 네, 객석에서 공연 보고 있는데 이제 커튼 볼 때 한국에서 오리지널 셜록 홈즈 오셨다고. 셜록상 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부탁드린다 이렇게 인사도 했었는데 너무 좋아. 99년도에 와 그랬구요?